5.1 시청 광장에서 2024년 제6회 북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책과 함께 오늘 하루 특별하게를 주제로 열려 1만 4천여 명의 시민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함께했습니다. 대출 기준으로 전국 100대 도서관에 우리 용인이 10개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수지 도서관은 대출 전국 1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책을 사랑해 주시고, 또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어떤 길을 개척하시는 노력이 전국 으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시장은 행사장 체험 부스를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독서 마라톤, 온가족 그림책 북클릭, 전자자료 체험 등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니까 독서에 대한 체험도 많고, 저기에 전자도서를 읽는 방법도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독서에 대해 많이 알게 된것 같고. 5천 권 이상의 책들로 마련된 북세일 부스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맨날 직장 생활로 바쁘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책들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이날 북 페스티벌은 이 밖에도 릴레이 작가 강연회, 북 콘서트, 버스커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운영됐습니다.